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얻어 듣고 만약에 스스로 쓰거나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면은 소득 공덕은 부처의 지혜로서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린다 하여도 부득기변이나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최고로 칭찬한 것입니다. 최고로 이 법화경의 그 어떤 그 공덕을 드러낸 거죠.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도 이 법화경의 공덕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여긴 뭐 서사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지, 독송, 서사, 해설 5종이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 경권을 쓰고 화, 향, 영락과 또 소향, 말향, 도향, 번개, 의복 이런 것과 가지가지 등인 소등, 유등, 여러가지 향유 등 그리고 담복화 등 그리고 유등, 담복유 등 수만나유 등 바라나유 등 바리사가유 등 또 나바 마리유 등 이런 등등 그 인도에 있는 그런 그 기름 짜는 소재들인데요. 주로 이제 꽃이고 열매고 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꽃에서 이제 많이 따는 그 짜내는 그런 그 기름들인데 이런 그 기름으로서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서 공양할 것 같으면 소득 공덕은 역부 무량이냐 또 한다시 한량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서사 사경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쓰고, 그 다음에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향과 등불로서 공양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공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경이 있다. 그럼 거기다 막 불을 밝혀가지고 그거 어쩌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불을 밝혀서 우리가 읽고 내 인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이 있고 경에 불이 켜져 있고 우리하고 관계 없다면 그건 뭐예요?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하고 관계없이 경이 있고 그 경에 그 경 주변에 그 이런 온갖 기름 등불로서 불을 켜놨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건 불을 밝혀서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랬을 때 그 소득 공덕이 한량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고 경전에서도 이제 항상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이 법화경 한 권만 제대로 우리가 소화하고 이 속에 뭐 대소승 그 불교의 그 낱말들도 다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낱말만 다 소화해도 불교 사전 뭐 한 권하고 맞먹을 정도로 불교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과 소승을 잘 비교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궁극의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합니다. 예.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저 앞부분에는 끊임없이 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고 그 지혜로서 뭘 하자는 것인가? 간단해요. 제대로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 가지고 뭘 하자는 것이냐? 인간의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지혜의 눈으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면 그 다음에 자비가 솟아나게 돼 있어. 아, 이걸 가르쳐 줘야지. 첫째는 이걸 가르쳐 줘야지 하는 것은 이제 법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을 가르쳐 줘야지 하는 그런 범주에는 설사 못 든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굶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병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굶고 있는 것, 헐벗고 있는 것, 노숙하고 있는 것, 병들어 있는 것, 이런 것까지도 보살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자비로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야광보살 보살품에는 법화경을 잔뜩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제 나옵니다만, 묘원품하고, 본품하고는 이제, 온갖 그, 중생들에게 모든 부분의 그런 그 구호 활동을 다 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그 조직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한 경이라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아주 절실히 아주 느낍니다. 수강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 사람이라면 또한 한량 없고 가위 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수지할 것 같으면 진시 여신 이 여인의 몸이 다한 뒤에 다시는 그것을 반복해서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랬죠.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집착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진다 이거죠. 왜냐? 모든 사람들을 공이 부처님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보게 될 거니까 그 나만 아끼는 그런 그 집착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 여래매우 후 500세 중에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대로 수행할 것 같으면 이 명이 마치고는 곧 안락세계, 극락세계죠. 안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이 대보살 대중들의 그 위호 주청, 대보살들이 아미타불을 이제 애워싸고 있고 한 그곳에서 이제 가가지고서 연화 가운데 보배 자리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아무리 말세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의 이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인격화 되어버린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리의 삶을 산다. 연꽃으로 태어난단 말이 뭡니까? 이 묘법 연화 아닙니까? 묘법 연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연꽃이거든요. 불교의 모든 지혜를 함축하고 똘똘 뭉치고 뭉쳐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하나의 꽃송이로 착 표현한 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뭐 불교의 꽃이라 불교를 대변하는 꽃이잖아요. 연꽃이 참 불교는 이런 거 보면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도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그 아구가 딱 맞도록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그 중생으로서의 어떤 집착에 또 편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말세에서 가장 집착심 많고 편견에 떨어져 있는 아주 소견이 꽉 막힌 그런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경전을 듣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법화경대로 수행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바로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연꽃 위에서 태어날 것이다. 연꽃 위에 보좌 위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의 삶으로 회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뭐 더 말할 나위 없어요. 그 500년 이야기도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그 전에 한번 저 앞에서 있었죠. 우리가 제1500년, 제2500년 그래서 하는데 후 500년이라는 말은 이제 제5500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 왜 500년, 500년을 했느냐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이에요. 법화경이 불매 500년 경에 편찬이 됐고 그래서 비로소 불교다운 불교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다. 500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500년, 부처님 열반 500년 만에 비로소 불교다운 불교가 세상에 다시 꽃을 피운 거예요. 부처님 때 그러했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불교가 쇠퇴해졌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교단 중심, 그 종파 중심, 그래서 이제 뭐 상자분이, 대중분이 해가지고 난리 법설을 들고 싸우고, 해가 말이지, 손가락 한마디만 지나가도 정오가 지났다
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니, 소금이야. 변하지도 않는 거, 그거. 놔두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걸 놔둬야 되냐, 안 놔둬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먼 데서, 마을에서 이제 택배해 와가지고 절까지 돌아오면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이 손 한 톱, 손마디 하나 정도 시간이 경과한 거.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뭐 한 30분 지났을까? 20, 30분 지났을까 말까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지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교가 이제 많은 쇠퇴가 됐다고 봐야지,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권위주의에 떨어져 있고, 그 출가 그 중심의 어떤 그 교단이 한참 동안 그렇게 형성되어 가다가, 불교가 부처님 본래의 뜻이 이게 아니다 하고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500년경이거든. 그래서 500년을 잘라서 이야기한 것이 이 대승경계는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500년 만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 500년을 한 단위로 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00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뭐 해탈경고, 선전경고, 그 다음에 다문경고, 탑사경고, 투쟁경고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면은 세속적인 어떤 관념은 전부 시시비비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하는 이런 편견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투쟁이야. 그 다음에 투쟁 위에는 이제 탑사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찰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산에 들어오면 그래도 볼만하거든. 그런 그 투쟁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야. 그게 탑사경고예요. 그런데 불교가 어디 눈에 보이는 사찰과 탑과 그림 이것뿐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관심 있어서 들여다본다고요. 지나가는 스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주련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 여기 법회가 있느냐고 해서 법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게 뭐라? 다문경고예요. 불교를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한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알고 공부하게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선정으로 들어가는지 명상하게 되는 것이고, 깊이 명상을 통해서 체화되는 거지. 자기 인격화가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을 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 순서가 아주 절묘해요. 투쟁에서. 우리 세속의 삶, 투쟁의 삶이죠. 갈등의 삶이라. 옳고. 그리고 편견. 그러다가 절에 들어오면은 그 환경만 가지고도 아주 마음이 놓이고 좋은 거야. 그러나 환경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불교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실참시로를 해야죠. 선정.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해탈이야. 참 그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걸 이제 해탈이 제일 많던 시대, 그 다음에 선정이 주로 많던 시대, 담문만 하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탑사, 이건 절불사만 하는 시대, 또 투정만 일삼는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고요. 그것도 또 어지간히 비슷한 점이 또 있긴 있어. 비슷한 점이 있긴 있는데, 이건 내가 이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세속적인 관념 속에서는 투쟁의 세월을 보내다가 불교는 가시적인 것부터 만나요. 아, 스님들 생활이 근사해 보이고, 절이 경치가 좋고, 물도 좋고, 공기가 좋고, 이것이 처음에 우리 마음에 와 닿거든. 여기 가서 살면 신선되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불교가 어디 그건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불교의 오묘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고. 가르침이 다가 아니잖아. 실참 실호를 해야 되는 거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참선이 됐든 염불이 됐든 무슨 명상이 됐든. 그러다가 해탈로 나아간 그 순서가 아주 절묘합니다, 사실. 이거 500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이 가장 우리 마음에 드는 해석이더라고요. 불이 탐, 불부 위 탐욕 손해하며 더 이상 탐욕의
괴로운 바가 되지 아니하고 또 역부불이 지인의 우치의 손해 지인의 우치의 괴로운 바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시 교만 질투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때의 괴로운 바가 되지도 아니한다. 여기 이제 번뇌가 탐, 진, 치, 그 다음에 만, 투, 질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탐, 진, 치, 만, 의 교리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소승교리에서는 의심이자를 해놨는데 여기 아주 그걸 바꿔놨어요. 이 법화경에서는 질투를 해놨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의심 뭐 사실 일부 의심 있지만 의심보다 더 우리에게 강한 번외는 질투심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번외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드러났네요. 질투를. 이런 것에 괴로움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떠나는 거죠. 이제 또 보살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고 이러한 무생법인을 얻고 나서는 안근이 청정하며 청정한 안근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님 열애를 친견하게 될 것이다. 700만 2천억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다. 2천억이 그냥 2천억이 아니고 2천억 나유타 또 항아사야. 한 일항아강의 모래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많고 많은 부처님. 내가 늘 말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 이게 나는 깜깜해 죽을 뻔했어요. 이게 이 많고 많은 부처님 도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언제 있을 것이며 부처에 대한 그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이런 데서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번만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곧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깔고 있지 아니하면 이게 해석될 길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합니다. 법화경에는 막 그게 딱 그 밑에 깔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 내지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냥 쉬운 죽먹듯이 막 쓰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항아강의 모래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 해운대 모래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야. 그것도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뜻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뜻을 우리가 제대로 그 소화를 하면은 뭐 법화경 공부 다 한 것이고 또 불교 공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이때 모든 부처님이 멀리서 같이 찬탄에 말하되 선제라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사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할 것 같으면은 얻은 바 복등은 무량무변해서 불에 들어가도 능히 그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에 빠져도 능히 그 물이 그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 공덕은 천불이 공설하여도 일천 부처님이 다 같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불능 영진이라 능히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아까는 이제 부처님이 설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지혜로 설한다 하더라도 그 끝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는 껑충 뛰어가지고 천불이 같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제 묘원품 관세음보살 보원품 여러분들 보원품 잘 아시잖아요. 그 보원품 처음에 그부터 나오잖아.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도 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말을 유도해내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야왕보살 본사품에서부터 유도해냅니다. 크게 치밀한 경전이에요. 이게 법화경이 얼마나 아주 그 치밀한 그런 그 구상을 해서 이렇게 편찬이 됐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호 스님께서
이광수 씨 보고 그 천하의 그, 그 당시 우리나라의 3대 천재 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천하의 천재인 이광수 씨, 그 사촌 동생인가 그렇거든요. 은호 스님하고. 근데 문학도 좋지만은 법화경을 한번 번역해 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와서 봉선사에 와서 살았고 거기서 살면서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참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명을 받고 법화경을 읽은 거예요. 이광수 씨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을 때마다 자꾸 몰랐던 뜻이 또 나타나고 몰랐던 게 또 나타나고 구석구석에서 몰랐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을수록 더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는 스님 이거 내가 번역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새로운 뜻이 또 나타나고 또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것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글만 번역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이건 내가 은호 스님도 직접 들었습니다. 역경연수원에서 67년도, 1967년도 그때 역경원이 차려지고 역경할 사람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간지 신문에다가 이제 역경 연수생은 승속을 막론하고 역경의 뜻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제 모집을 했어요. 10명을 뽑는데 한 50명인가 60명인가 왔어요. 동국대학교 이제 교실에서 그 시험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스님들이 5명, 속인이 5명 그렇게 10명이 이제 합격이 됐어요. 10명 딱 뽑는데 그때 이제 그 문화공보부에서 이제 장학금이 나오고 연구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국가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은호 스님이 그동안 뭐 역경에 관계되는 이런 주변 이야기도 이제 다 틀어놓으면서 그 이광수 씨하고 이 법화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전은 그와 같이 뜻이 깊고 해서 감히 그렇게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공부를 잘 해서 한문이라도 잘해가지고 한문을 한글로라도 일단 바꿔놔라. 그 깊은 뜻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으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또 이런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 참 경 안에 있는 그 속속들이 그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뜻들은 이제 우리가 평생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정진 정진 또 정진하면서 이제 그 터득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대가 지금의 이미 능히 모든 마군의 적을 깨뜨리고 생사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또 나머지 모든 원적은 실게 소멸할지니라 함이니라. 선남자여 백천재불이 신통력으로서 같이 너를 수호하나니 다 같이 너를 수호하나니 일체 세계 천인 가운데서 무여 여자리라. 에이 참 이보다 더 칭찬받을 수 없네요. 일체 세계 천인 가운데서 하늘이나 사람 가운데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법화행자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법화행자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제일 존귀한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잘난 사람, 진짜 몸짱을 짱이다.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이. 법화경 안 하면 뭐 아무리 뭐 누구라 해도 그 소용없어요. 이 법화경에 그래놨네요. 일체 세계 천인 중에서 무여 여자라.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랬어요. 법화행자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이래도 법화경 공부 안 해? 그 이미 하는 사람은 정말 기분 좋죠. 그래요. 이런 데서 한번 경전으로부터 우리의 공부를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거 누가 칭찬해 주는 것보다 제일 좋은 칭찬 아닙니까? 아이 경전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그 칭찬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덮을 데가 없죠.
유제 열애 코너는 오직 열애를 제하고는 그 모든 성문 백지불과 내지 보살의 지혜 선정이라 하더라도 무유 여여 등자라. 너하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하고 같은 사람은 없다. 열애만이 너하고 같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열애만이 너하고 같지 어떤 보살도 성문 백지불도 너하고 같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유 여여 등자라. 그대로 더불어 같은 사람이 있음이 없느니라. 그대로 더불어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뭐, 그,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이. 일부러 뭐, 칭찬해주기 위해서,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대단한, 우리가 경을 보다 보다 참 세상에 이렇게까지, 경 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아주, 높이 숭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수강하여 이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수의하고 찬선, 뭐 찬타에 나갔습니다. 수의하고 찬선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현세 입 가운데서 항상 청년화 향기가 나올 것이고 말과 행동이 향기롭다 이 뜻이겠죠. 또 몸의 모공 가운데서는 상출 우두 전단지향 항상 우두향 전단향 우두 전단의 향기가 나올 것이다. 그 인품이 향기롭다 이겁니다. 소득 공덕은 여상 소설이니라. 얻은 바 공덕은 위에서 지금까지 설한 내용하고 또 같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입에서 청년화 향이 나오고 몸에서는 우두 전단향의 향기가 풍긴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인품이 아주 향기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어째서 이 법화경이 제대로 나의 인격이 되면 이와 같이 향기로운 말하자면 인품이 되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저절로 모든 거 뭐 행동 거지 말씨 뭐 사투리 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뭐 형편없는 지방 사투리를 쓴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태도라면은 그건 뭐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라든지 말씨가 오직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사 스님만 와도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노 스님만 옆에 있어도 말 아주 골라가면서 쓰잖아요. 도반들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 뭐 막말 막 하다가도 은사 스님이 있다. 노 스님이 계신다. 나선 스님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교양이 있었잖아요. 말이 아주 교양이 있어지고 품이 있어지고 언제 무슨 내가 쌍소리 했던가. 전혀 그런 거 없지. 쌍소리 없지. 아주 품이 있는 말만 쓰잖아요. 그렇거늘 하물며 부처님이 계신다 옆에. 아니 나하고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있는 인격 있는 교양 다 동원해 가지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자기 교양을 그냥 뭐 없는 교양 다 빌려다가 자기 모습으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입에서 향기가 청년한 향기가 난다. 몸에서 우두 전단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 기가 막히잖아요. 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참, 의미심장하고 뜻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 이거, 지금 우리가 법화경, 지금, 다음 달까지 하는데, 이거 겨우 입문, 냄새 조금 맡은 거예요. 겨우 발 들여놓은 거예요, 지금. 법화경에 겨우 한 발 들여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더욱 깊이, 공부해서 정말 이것이 내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딴 경전 볼 거 없어요. 이것만이 뭐 훌륭합니다. 양은 좀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법화경 이제 이번에 이제 스님들하고 공부하다가 법화경에 더 이제 내가 반해가지고 좋은 또 교재를 또 만들고 있어요. 교재. 이게 책이 옛날 스님이 했는데 오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가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뜯어 붙이고 또 잘라서 붙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복사를 하고 하느라고 책 모양이 우습지도 않아. 오자는 별로 없는데
모양이 우습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새로운 그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몇 달 있으면 이제 좋은 교재가 나올 거예요. 아주 이쁜 그 글자로서 새롭게 싹 정리된 그런 것. 제목도 다 새로 붙이고 한 그런 그 교재가 나올 겁니다. 부평이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걸. 요즘 얼마나 또 책 만들기가 편리합니까? 만드는 것이 노력만 기울이면 뭐 얼마든지 좋은 활자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좋아서 나는 그 공으로 내가 정말 공부한 그 어떤 환심으로 그 법학용 교재 하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러 나오면 이제 어느 때인가 받게 될 거예요. 몇 달 후에 새로운 교재, 근사한 교재. 그거 이제 가져가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들 절에서 이제 그 강의 교재로 이제 쓰시면 되고. 아, 이렇게까지 해놨잖아요. 차, 입에는 청년화 향이 나올 것이고. 이 청년화 향 있죠. 청년화. 그러니까, 백년, 홍년, 청년 세 가지가 이제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까말라라고, 범으로는 이제 까말라라고 그래요. 이거 청년화를. 백년은 이제 푼다리카. 그 다음에 홍년은 파드마. 이렇게 이제 인도 말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소망하여 이 야광보살 본사품으로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총루하노니, 부촉해서 오래오래 가도록 한다. 여기 뭐 깊은 뜻보다는 아주 법화경에 대해서 한껏 이렇게 드러내서 칭찬하는 거니까 참 쉽고 좋죠. 내가 멸도한 후에 500년, 후 500세 중에 널리 유포해서 연부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악마와 마민과 모든 철룡, 야차와 구반다 등이 듣기 편야, 어떻게 그 편의를, 그 짬을 엿보겠는가. 이거 이제 말하자면, 엿볼 수 없게 한다. 단절하지 않게 해서, 구반다나 야차 철룡 이런 것들이 그 편을, 그 말하자면 사이를, 그 짬을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점을 못 보게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듣기 편냐, 이렇게 이제 톤해야 되죠. 말하자면 도저히 그 사람의 어떤 흠이라든지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결점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이제 법화경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그 행복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강하여, 그대는 마땅히 심통의 힘으로, 이 경을 수호할지니, 까닭이 무엇인가, 이 경은 곧 연부제 사람들의 병의 약약이라, 병의 약약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이 있어서 이 경전을 얻어들으면 병이 곧 소멸하고, 불로 불사하리라. 늙음도 죽음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것도 한낱 꿈이죠. 병이라고 하는 것,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한낱 꿈이고, 그래서 법화경만 제대로 우리가 체득이 되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다 말하자면 초월하는 그런 그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왕하여, 그대가 만약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당히 청년화와 그리고 성만 말향 가득히 담긴 그 가루향으로 그 위에다가 공양해서 흩을 것이니 흩고 나서는 자학시 염원하되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해서 반드시 마땅히 풀을 취해서, 요게 길상초입니다. 길상초. 이제 공교롭게도 인도 말로 쿠사라 그래요. 쿠사. 부처님이 그때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깔고 앉았던, 손으로 뜯었어요. 손으로 뜯어가고 깔고 앉았던 그 풀이 공교롭게도 쿠사야. 일본 말도 풀이 쿠사야. 희한해. 그게 묘하게도 그렇게 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부처님 깔고 앉았다 해서 길상초라고 이렇게 경에서 그래 말하거든요. 길상초를 뜯어가지고 좌우 도량이라 도량에 앉아서 그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 그
금강보좌에 거기 앉아가지고서 파제 마군하고 온갖 마군들을 다 깨뜨리고 여기 보십시오. 파제 마군하고 당치 법나라. 그 다음부터 마땅히 법의 소라를 분다. 법문했다 그랬잖아요. 깨달았던 말 없죠? 파제 마군이 깨달았다는 뜻이다. 우리 팔상성도도 보면 깨달았던 표현 없어요. 수화항마상이 있어. 수화항마상. 수화항마상 다음에 바로 노건전법상이야. 당치 법나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오해, 착각 이것만 다 벗어나면 오해와 착각,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사람에 대한 실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 이것만 다 벗어나면 그걸로 끝이야. 그게 깨달음이라. 그게 파제마군이에요. 수화항마고 나무 밑에서 마군을 한국 받았다. 그 마가 뭡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 모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게 마군이거든요. 그거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를 갖다가 말하자면 설법하는 거죠. 그래 당치 법나면 마땅히 법의 소라를 불며 격대법고라 큰 법의 복을 둥둥 울리고 일체 중생들의 생로 병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까닭으로 불도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고 응당히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밀라. 야왕보살 본사품을 설할 때 84,000 보살들이 일체 해 일체 중생 언 다라니 일체 중생 언을 아는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다라니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왜냐 이 야왕보살품은 법화경을 널리 전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빈민 구제 뭐 아픈 사람 구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뒤편에 나오고 여기에는 법화경의 소중함, 진리의 가르침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품이라, 야왕보살 본사품이. 그래서 한껏 축겨졌죠. 법화경에 대해서 한껏 뭐 축겨졌습니다. 천불이 같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의 공덕을 능히 다 하지 못한다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 법화경에 대해서 한껏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 이야기 없어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 없습니다. 그만치 이제 부처님은 법을 우선시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저변에 깔린 그런 그 어떤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깔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빈민구제도 하고 병고자를 이제 낫도록 병원도 세워가지고 이제 치료도 해주고 하라는 그런 절차예요. 이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불자들이 어떤 자선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병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배고픈 사람 구제하는 사업이라든지 할 때 항상 바닥에 이 법화경 사상, 불교 사상을 이제 깔고 하는 것이 불자다운 말하자면 구제 활동이고 불자다운 복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나는 어디 가도 그걸 이제 주문을 합니다. 다보예래가 다보탑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찬단해 말하되 선제 선제라 수왕하여 그대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여 이에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은 일을 물었고 그걸 물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전개됐거든요. 이와 같이 물었고 한량없는 일체 중생들에게까지 이익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다보예래가 또 탑 가운데서 한 말씀 이제 거들죠.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법화경을 높이 칭찬을 했으니까 다보예래가 법화경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법화경을 높이 칭찬하도록 말을 유도해 냈으니까 그 말을 유도해 낸 사람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중요해요. 좋은 질문은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여기에 마치 그와 같은 그런 그 경우가 됩니다. 야왕보살 본사품 23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